망원경. 152페이지. 무너진 것은 152페이지입니다. 정맥소는 17권 12페이지 전면입니다. 영암경 제4권 152페이지입니다. 각은 소명이 아니거늘. 각이란 말은 성각입니다. 성각이니 무슨 저우의 본각이니 말했던 그 성각은 소명이 아니다. 소명이란 말은 밝힐 바 경계가 아니다. 소명의 경계가 아니거늘 인명 입소하니 능명으로 인하여. 명이란 말은 능명 문명이죠. 능이 밝히려고 하는 그 문명으로 인해서 소가 쳤단 말이죠. 소란 말은 바로 소명이죠. 능명으로 인해서 밝히려고 하는 그 능명으로 인해서 소명을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능소가 생긴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업상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귀신론의 업상 연상 현상 하는 그러한 그 참세 가운데 첫 번이죠. 성각은 본래 밝힐 바 경계가 아니다. 각이란 것은 소명이 아닌데 이 명으로 밝히려고 하는 능명이 되죠. 아까 각을 본래 밝은 것을 각이라고 하느냐 밝지 아니한 것을 밝혀가지고 각이라고 하느냐 하는 그런 물음에 불운하는 만약에 밝은 바가 없다면 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그런 답을 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다가 여기서 이제 각이라고 하는 것은 각은 바로 본각 성각인데 그 각은 밝힐 바가 아닌데 즉 말하면 소명이 바로 업상입니다. 명으로 인하여 명은 능명 능이 밝히는 무명으로 인해가지고 소를 세웠으니 소란 것은 소명이죠. 소명을 세우게 되었다. 그러니 소가 이미 소란 것은 소명이죠. 허망한 소명이 이미 이제 허망하게 성립되면은 더 망능이 생긴다. 더 허망한 그런 능력이 생긴다. 그걸 이제 정맥소에서는 전상이라고 합니다. 업상 전상. 그래서 생여망릉 소기망립에 여기까지가 이제 업상이고 귀신론으로 보면은 여기가 업상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각비소명연을 인명입소하니 소기망립하면 생여망릉이라. 여기까지가 귀신론에서 참세로 말한 전상입니다. 귀신론에서는 이제 이걸 말했죠. 아리아식의
세 가지가 있는 거. 아리아식 자체가 불각 무명과 본각이 혼합된 거. 여기서 이제 첫째는 업상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는 전상이고, 세 번째 가서는 전상이고, 원인론에도 나오죠. 원인론 그 법상종 설명하는 데 나옵니다. 이걸 가장 세 가지 미세한 삼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상 다음에는 현상, 현상 다음에는 지상. 여기서 지상은 분별지죠. 지상, 상속상. 지치상. 괴명상. 등엄경도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정력소에서는 정력소나 개완소나 다 모두 이렇게 귀신론 구상차제로 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완소 배대한 것보다는 정력소에서 배대한 것이 제일 잘 됐죠. 이것은 이제 3세니까 끊기가 더 어렵죠. 전체 다 하면은 이걸 전체 다 해서 구상차지라고 그러죠. 아홉 가지 분양상자. 12년처럼 구상으로 이렇게 된 순서라 해서 여간 이제 말라시기요. 운어대사가 이걸 말라시기라고 그랬죠. 지상을. 그 다음에 이제 분별사시. 여기서부터는 다 분별사식이요. 분별사식이라는 것은 요자도 식자예요, 지금. 요 점 찍은 것이 기사식 하듯이. 분별사식은 제륙식이죠. 제륙식이 분별사식이라고 전호식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원효대사만은 지상을 말라식이라고 했지 현수는 그렇게 안 봤죠. 현수하고 원효하고 견해 차이가 있어요. 현수는 지상을 말라식이라고 안 하고 말라식은 상합재파라고 위로 재팔식에 합하고 아래로 재륙식에 합해서 별로 자체가 없는 걸로 해가지고 육식 가지고 미세한 법집으로 아집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죠. 현수대사는 지상을 미세한 법집의 그러니까 재륙식의 법집으로 보았고 여기서 이제 상속식, 상속상, 집치상, 괴명자상, 조업상, 초보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집 번외로. 그러니까 소승 나한들이 아집을 끊는 상태가 여기까지 끊죠. 여기도 일부분은 끊고. 그러나 이걸 이제 못 끊는다고. 여기가 여기서부터는 법집이라요. 소지장이요. 번외장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지상 이하는 번외장이고 지상부터서 저 이상은 소지장이고 번외장 소지장 나오죠. 아리아식의 이제 세 가지가 미세한 번외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소지장 법집이라요.
소장체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는 번외장 번외장 작용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걸로 배대한 것으로 이제 보세요. 성각 자체는 밝힐 바 소명의 대상이 아닌데 밝히려고 하는 그 망명이죠. 허망한 명입니다. 명명도 되고 이명자는 망명도 돼요. 본래 참으로 밝은 자리가 아니고 허망한 문명이라 해야 되나? 허망한 밝음. 그 문명으로 인해서 밝힐 바 소명을 세웠단 말이죠. 소명이란 말은 밝힐 바 대상 어떤 무슨 소지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소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가 소라고 하는 것은 소명이죠. 소가 망령되기 성립되면은 너 망령을 뗀다. 그 말이 그 전에 문수보살 개송에 적어놓은 것 있었죠. 각해성이 징원하고 원증각이 원목헌을 원맹이 조생소하니 소립의 조성망이라. 그 말과 같은 말이죠. 원맹이 조생소하야 소립의 조성망이라 하는 그것하고 같죠. 전번에 적었어요. 각해성이 징원하고 원진각이 원묘헌을 원명이 조생소하야 소립의 조성망이라. 앞뒤 말이 다 똑같지 않아요? 다 성질이 같지 않아요? 이 말. 그 말하고 같죠? 각해성이 징원하고 그 전에 전번에 적었습니다. 각해성이 징원하고 육권 문수보살 개송에 원증각이 원묘헌을 원명이 원래 밝은 자리가 비추어서 소를 냈다. 그 소자가 여기서 말하는 소명이라는 소와 같은 거 아니요? 원명은 본래 순수한 진명인데 소를 낸 거기서 이제 망명이 된 거예요. 아까 각비 소명이 하는 인명 입소라는 거. 각비 소명이라고 할 때는 그 각은 원명이죠. 원명인데 그것이 이제 인명 입소하는 것이 조생소지요. 소립의 조성망이라. 소가 성립되면 조성이 없어진다. 그래서 문명으로 변해버리죠. 도토리가 가령 도토리가 도토리 나무가 되어버리면 도토리 종자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종자 없어져가지고 나무로 변하죠. 계란에서 부화되어가지고 빙하리가 되면 계란은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변질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변질되는 것이 소립의 조성망이라요. 소가 성립되면 원명이 조생소라고 하는 원래 밝은 것이 비추어서 소를 냈으니 소가 성립되면 조성이 비추는 성질이 없어진다. 비추는 성질은 원명이죠. 원명이 마비가 되어버려. 원명이 묻혀버려요. 이 소명 때문에. 이거는 소명은 망명이라요. 수로부터 알아야 되겠네요. 원명은 진명이고 참으로 밝은 자리 본각자리고 여기 이제 소명이라고 나와있죠. 소명은 망명이라 허망한 밝음. 이건 문명이라요. 문명이 바로 망명이죠. 이건 본각이고 본각
귀신론에 각과 불각이 있다고 했죠. 아리아시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원명은 이 각자리죠. 각. 각이 원명자리요. 성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자리가 원명이라. 원래 밝은 자리. 원래 밝은 자리니까 밝히려고 하는 그 힘을 가해서 밝다고 하는 게 아니고 밝히려고 하는 것 없이 본래 순수 이성 그 자리 본래 밝은 자리 명덕 자리가 원명 자리요. 그래가지고 무동의 중에 치연성의하며 동의가 없는 가운데 동의란 말은 같고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은 능소가 없다는 말이죠. 능소가 없는 업상에서 업상은 원래 능소가 없는데 업상에서 전상 현상으로 벌어지면 능소가 생깁니다. 전상은 벌써 능이 되고 현상은 소가 돼요. 이건 지워도 되겠죠. 이제 업상은 동의가 없는 자리인데 여기가 이제 무동이라고 봅시다. 동의가 벌어지기 전 음양이 벌어지기 전 태극 같은 자리요. 거기서 이제 음양으로 벌어지면은 여기가 이제 능이 되고 여기가 이제 소가 되고 능소가 앞에 와도 상관은 없어요. 능소는 설명을 하려니까 먼저 하기도 하고 나중에 하기도 하고 그렇지 음양이라 하기도 하고 양음이라 하기도 하잖아요. 음양이라고 할 경우는 음을 먼저 말하고 양음이라고 할 때는 양을 먼저 말하고 태극설의 것이 저 태극이 동이 생양하니 태극이 움직여서 양이 생기니 또 것이 저 뭐죠? 동이 또 그치면은 정이 되고 움직인 것이 또 고요해지면은 음이라는 거죠. 고요한 것은 음이고 움직이는 것은 양이죠. 동의가 없는 능소가 없는 가운데 치연이 다른 것을 이룬다. 다른 것을 이룬다 것은 허공과 가치를 안 해가지고 치연이라 해서 불빛이거든요. 치열한 것, 치성한 불빛과 같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불빛은 밤에 더 밝지 않아요?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현저하는 그런 의미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경계가 나타나기는 나타났지만은 아직까지도 아리아식 근본식에 있기 때문에 크게 나타나지는 못하죠. 어렴풋하게 그냥 나타난 거죠. 그래서 불빛이 어두운 밤에 나타난 것처럼 밝은 것처럼 그와 같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경계는 알기가 어렵잖아요. 첫째는 경계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알 수 없는 자리요. 이 자리가 불가지 집수처라고 유식론에 나오죠. 아리아식을 설명할 때 불가지 집수처라. 불가지인 집수와 처라. 처요 그런 게 나오죠. 유식론 한번 보세요. 가히 알 수 없는 그 자리는 미세에서 아까 삼세기 때문에 삼세 자리는 우리 의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불가지 집수와 귀신론에 아니 유식론에 집수와 처와 또 뭐죠? 불가지 집수와 처와 요라 상여 뭐 그것으로 더불어 같이 가되 뭐 그런 말이 좀 나오죠?
그와 같이 첫째는 경계가 없지요. 경계가 없단 말은 아직은 산화돼지가 큰 덩어리가 생기기 전이니까 이제 생기려고 처음에 태동하는 상태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르다는 것은 형모 차별을 이제 달리 변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 그겁니다. 여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은 육추로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정맥소서는 육추가 아니라 결합유색하는 처음 상태다. 그 전에 응원경 제일 초관에 회매 유공하여 결합유색 그런 말이 나와 있죠. 그 상태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이 되는지 회매 유공하여 공회암 중에 세계가 생기기 전에 허공부터 생기거든요. 회매가 바로 문명 아니오. 마음이 어두워서 허공이 되어가지고 공회암 중에 결합유색 초건에 나옵니다. 그.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색이 생기기 시작해요. 허공 다음에 색이 생기죠. 결합유색하니 회매유공하야 공회암 중에 결합유색하고 색잔망상하야 등암경 제일 초번에 어두운 것이 맺혀가지고 색이 되었어요. 이제 어두컴컴한 어두운 상태 어두운 그 마음 상태가 물질을 이제 형성하게 되죠. 이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것도 바로 결합유색이죠. 그래가지고 색자망상이라 이제 물질이 망상하고 또 뒤섞이죠. 물질만 가지고 육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육체 정신이 또 작용을 해가지고 그 육체 세계 망상과 같이 뒤섞인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한 것은 앞에 부분만 되는 거죠. 앞에 부분이고 공회암 중에 여기 결합유색이라고 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입이 소이하야 인이 입동하고 저 다른 말을 달리해서 거기까지 현상이라고 봅니다. 정맥수에서는 아까 업상 전상까지 적었죠. 입이 소이까지가 현상이요. 아까 삼색 가운데 현상 입이 소이까지 아까 저 위에서 무동이 중에 치연성이 입이 소이 거기까지가 현상이고 그 다음에 인이 입동 다름을 인하여 같음을 세운다. 같은 것이 허망하게 같은 거죠. 허공이 된 장본이죠. 허공은 다 같죠. 밑에 보면은 허공은 유동이요 세계는 유이라 피무동이 진 유이법이니라 그 말이 전 밑에 가면 나옵니다. 조금 가면은 나옵니다. 그 문어신임 책으로는 153페이지 둘째 줄에 나오고 정맥수에서는 13페이지 넘어가서 넘어가가지고 전 밑에 19페이지에 나오죠. 기 3개하고 19페이지 넷째 줄에 정맥수는
기세계하고 정성 허공 거던 허공은 유동이요 세계는 유일하고 거기에 나오죠. 허공은 어디나 또 같으니까 그건 허공이라고 같다고 한 거고 다른 것은 세계 모양은 다르니까 다르다고 이제 말한 거죠. 그래서 저 다른 말을 달리하여 다름으로 인하여 허공, 허공이 되는 장본이죠. 같음을 세우고 같고 다름으로 발명하여 이때는 이제 운동하는 이제 영각이라 해요. 영각성이 이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허공의 거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상이 먼저 뒤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를 보고 또 허공도 반대로 또 허공도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세계 모양을 보기도 하고 또한 허공의 모양도 밝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흡사 중생상이 생기는 모습이라요. 이제 동이발명 인차 불입 무동무이라 같고 다름을 발명하여 무동무이가 바로 중생이 되는 장본입니다. 이로 인하여 다시 같음도 없고 다름도 없는 동의가 없는 그 중생계를 형성하게 된다 말이죠. 이런 것은 좀 어려운 대목이죠. 왜냐하면은 벌써 천진만물 생기기 이전부터 지금 논하니까 천진만물 그 전을 논합니다. 천진만물이 생기기 이전부터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천진만물 생기는 것이 설명이 나옵니다. 무동무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과 같지를 않지요. 허공과 같지도 안 하고 세계와 같지도 않고 동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을 말하고 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말해요. 동은 허공은 어디나 다 동이라니까 이는 세계는 어디든지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모습이 대한민국과 같이 땅덩어리가 똑같이 생긴 데는 이천지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동무이 무동무이는 이제 중생이래요. 중생계. 중생계는 허공도 아니고 세계도 아니기 때문에 허공의 동도 없고 또는 세계의 여러 가지 차별된 다른 것도 없는 중생계. 허공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가 먼저 생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중생이 생명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중생계가 생기는 거죠. 처음에 푸르나 묵기를 청정 본연한데 어찌하여 산화대지가 생겼냐고 물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본가의 운명작용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